아파트 단지에 작은 도서관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공동시설에 단순한 도서 대출 공간이 아닌 주민 소통과 만남의 장소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광양 신도심 아파트 단지의 한 작은 도서관. 40여 제곱미터의 아담한 규모지만 8천여 권의 서적이 빽빽히 들어차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가져온 책부터 독지가들의 기부를 통해 도서관은 항상 다양한 분야의 서적들로 가득합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은 그 어느 도서관도 부럽지 않습니다. 평일인데도 방과 후 학생들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공간으로 하루 이용자만 40여 명이 넘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고 읽을 책도 많아서 자주 찾아요. 도서관 관리부터 운영 등 모든 업무는 주민 스스로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도서관은 주민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며 대화와 소통 시간을 갖는 사랑방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책을 보러 오는 그런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 간의 대화와 소통의 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 아파트에서는 꼭 필요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광양읍의 또 다른 작은 도서관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재능 기부로 12주 과정에 색종이 접기에 학생들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파트 작은 도서관은 주민들이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대형 도서관과의 차이점입니다. 도서 구입 지원 사업뿐만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함으로써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주택가 주변에 들어선 작은 도서관만 모두 18곳. 바쁜 일상 탓에 대형 도서관을 찾기 힘든 요즘. 접근성을 바탕으로 작지만 알찬 문화 공간으로 주민 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